초등 3년 차의 아두이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수업은 구글 블록스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3년 차쯤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유치원 상태에서 한 3년간 구글 블록을 만져보고, 그리고 초등 1년 차에서 공부하고, 2년 차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정도에 걸친 어떤 로보틱스에 대한 기초 개념을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아온 상태에서 바로 이어지는 수업이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구글 블록스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리눅스 머신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리눅스 머신이죠. 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리눅스 머신이죠. 그래서 뭐 CPU도 있고 뭐 별의별 게다 달려 있는 아주 작은 저성능의 리눅스 머신인데, 이 리눅스 머신을 이용해서 조금 구글 블록스보다는 한 단계 나아간 로봇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초등 3년 차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C++이라고 하는 언어의 아주 맛을 보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조금 맛을 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아주 간단하게 C++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은 초등 1년 차, 2년 차에 걸쳐서 MIT의 스크래치 코딩 공부를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앱 인벤트를 공부하는 시점에 사기 때문에 좀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적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리눅스 머신을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 요즘 워낙 이 시스템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썰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썰킷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회로도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회로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가상의 회로도를 만들어서 가상의 어떤 장치들을 조합을 해서 전등을 켜거나 바퀴를 굴리거나 하는 온갖 작업들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용 방법, 도구. 그래서 이전에 구글 블록스에서는 뭔가 하드웨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졌다 그러면은 초등 3년 차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와, 그리고 C++이라고 하는 언어의 아주 맛을 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아두이노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초등 3년 차에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계속해서 쭉 해서 굉장히 중등 4년 차, 대학 1년 차, 대학 2년 차까지 해서 거의 몇 년인가 하니까 4년, 10년이군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수준을 약간씩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초등 3년 차, 이 아두이노 기초입니다. 에피소드는 약 100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라는 게 뭔지, 이런 걸 통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